안녕하세요.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제가 오늘은요, 드디어 여태까지 방송했던 거를 종합해서 간 해독을 위한 음식의 완전체 조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 첫째가 식사 중에 한 끼니는 기름이 충분히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입니다. 기름 50cc 이상입니다. 두 번째, 기름을 많이 먹는 그 식사 때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함께 먹는다입니다. 세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신다인데 어느 정도로 많이 마시냐면 낮 동안에 원래 드셔야 되는 물 1리터 이상까지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.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간을 해독하고 간을 청소하고 간에서 만들어진 독성 물질들을 배출하게 하는 가장 좋은 음식 섭취 방법일 겁니다. 설명 좀 들어갈게요. 제가 이미 방송 다 했습니다. 우선 담낭에서 담즙이 짜져서 나가야 된다. 나가려면 음식에서 기름이 들어오는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끼니는 기름이 좀 충분히 들어간 음식을 드셔야 된다. 그런데요, 제가 예전에 이런 방송도 했어요. 담즙에 이제 독성 물질들이 있는데 이 담즙이 대변으로 더 많이 나가려면 담즙을 잡고 나가는 논개가 있다. 그게 식이섬유, 섬유소가 많은 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담낭에서요, 기름이 들어온 신호에 의해서 담즙이 쭉 짜졌어요. 그래서 담즙이 나갔는데 그때 하필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도 같이 들어오면요, 이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 담즙하고 딱 만나서 담즙을 가지고 논개처럼 대변으로 배설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완벽한 조화는 기름이 많은 음식과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함께 드시는 거예요.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. 통곡물, 채소, 과일, 특히 껍질, 해조류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. 여러분이 드시는 한 끼 식사에 어떤 조합이면 참 좋을 것 같으냐면요.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항상 저는 방탄커피를 마셔요 하는 분들은 방탄커피 마시는데 샐러드 함께 드시는 거예요. 근데 샐러드에 좀 질긴 채소까지 해서요. 충분히 맛있게 만들고 거기에 또 올리브오일 또 넣어도 돼요. 발사믹 식초 넣고 거기에 견과류도 넣어도 돼요. 사과도 드실 수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샐러드와 방탄커피를 같이 드시는 조합도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통 한식단으로 한다고 하면요. 저는요, 현미밥에 나물반찬 먹는데 그 나물반찬에 들기름을 정말 충분히 많이 넣어서 먹어요. 굉장히 좋죠. 그러면은 기름하고 현미라는 통곡물, 나물반찬, 이 채소잖아요. 이렇게 해서 같이 드시는 거 굉장히 좋은 조합이겠죠. 담즙이 짜지고 섬유소를 통해서 배설되고.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저는 오전에 주로 고기를 먹어요 하는 분들은 고기에다가 쌈채소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실 고기 드실 때 어떻게도 많이 드세요. 양배추 삶은 거랑 다시마 데쳐서도 같이 잘 먹거든요. 굉장히 좋은 조합이에요. 고기랑 양배추, 다시마 쌈 이렇게 드시면요. 담즙이 강력하게 짜지고 해조류와 이 양배추 이런 것들 담즙 딱 만나가지고 대변으로 배설되게 하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됩니다. 그래서 하루에 한 끼니를 허투루 드시면 안 되고 기름하고 섬유소가 적절히 조합된 한 끼니를 제대로 드시는 게 여러분들이 간을 청소하고 분비물을 내보내는 방법입니다. 세 번째 이제 물 이야기 했잖아요.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간에서 이제 담즙이 만들어질 때요. 물이 많이 쓰여요. 1리터 정도의 담즙이 만들어지면 한 900cc 정도는 물이 필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야지 간이 담즙 만들 때 물을 갖다 쓸 때 어려움이 없겠죠. 물이 모자라면은 담즙을 만들 때 농도도 자꾸 짙겠죠. 그러면 담즙이 이동하는 그 통로를 자꾸 염증이 나게 하고 들러붙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요, 담즙이 원활하게 순환하려면 물이 충분히 들어있는 맑은 농도가 좋겠죠.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염증을 낮추고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요, 간에도 간에서 만들어지는 분비물 지용성 독소를 배출하려면 첫째, 한 끼니에는 기름이 충분히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. 기름 50cc 이상이면 정말 좋다. 두 번째, 기름이 들어오는 그 식사 때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네 가지, 통곡물, 채소, 과일, 과일 중에 껍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해조류. 세 번째가 물을 많이 드시는데 적어도 500cc 이상은 내가 먹어야 되는 거, 목마른 거 말고 드신다. 낮 동안에, 밤에 말고요. 이렇게 식사를 자꾸 만들어 가시면요, 담즙 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담즙이 대변을 통해서 원활히 배출이 되겠죠. 정말 중요한 식사거든요, 여러분. 우리 이거 잘 해서요, 담즙을 통해서 지용성 해독 물질 정말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해봅시다.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. 화이팅!